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일 요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헷갈려요. 나이도 40 넘어가서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30대 때까지 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았는데 40살부터는 이게 헤아리기가 힘들어. 40 넘어가니까. 그래, 몇 살이지? 그래서 오히려 몇 살이지? 라고 물어보면 몇 년생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은 어떠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의 강세다라고 한마디로 볼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위기 요인들이 없었느냐? 아니다. 위기 요인들은 그대로 있었고, 오히려 금리물 시장에서 보면 위기 요인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은 알겠는데, 뭐 거기 좀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건 너들 상황이고, 그건 너들, 응? 너들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 고공행진했는데, 특별히 빅테크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S&P 500은 0.34% 올랐고요. 다우는 0.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우 나스닥 지수는 0.84%가 올라가면서 다시금 15,000을 넘은 15,021포인트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08% 소폭 오른 2,267입니다. 즉, 기술주들이 땡긴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 한번 볼까요? 애플부터 페이스북까지 모두 1% 이상, 무려 페이스북은 3.26%나 상승했습니다. 애플 1.18, 아마존 1.11, 마이크로소프트 1.01%, 알파벳 1.00%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쭉 땡겼고요. 반도체 주식들도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AMD가 무려 3.8%나 올랐고, 엔비디아는 1.6% 오르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테슬라 실적 발표를 임박하게 두고, 여러모로 좋죠, 상황들이. 테슬라. 자, 이게 지금 테슬라가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 지금 현재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갈라쳐지고 있느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패권이 중국과 미국 양대 축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심은 CATL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전기차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삐리릭 비집고 들어간 세력 하나가 있죠. 이쪽 적국의 세력, 테슬라. 네, 테슬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살 걸 그랬어. 한 4배 수익 났는데 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안 먹고 말지. 안 먹어. 괜찮아. 뭐, 이것만 있나? 뭐, 딴 것도 많지. 뭐, 이런 거에 휩쓸리면 초짜라는 거 등명하는 거 아니겠어? 안 흔들릴 거야, 나는. 뭐, 이런 심정으로 $870를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야, 870.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경신이거든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여러분 아마 지켜보시게 될 텐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테슬라 이럴 거예요. 여기도 테슬라, 저기도 테슬라. 야, 테슬라 안 사면, 야, 망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테슬라 사놓고 10년 있어, 이 바보들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사람이 많아지겠죠? 사람 많아지는 곳은 항상 조심해라. 자, 여러분, 5% 10%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은행이자의 몇 배예요. 금리 올라도. 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대체적으로 초짜들이나 이제 초보들이나 주린이들이 실패하는 것은 가슴이 둥둥 뛸 때 투자를 시도하게 되면 망조가 나는 것이죠. 네, 이런 가격을 보면 가슴이 안 뛸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슴 뛰는 곳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가슴 뛸 때 움직이는 건 10대 때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 먹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불장난 됩니다. 불장난 하지 마시고 그냥 완만하게 가시고. 회사는 좋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가 베를린이 연산 60만 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틴인가? 어디 텍사스 공장도 연산 50만 대, 그 다음에 베이징도 연산 50만 대, 이래버리면 조만간에 연산 200만 대 수준의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연간 몇 대의 자동차가 발생된다? 아, 생산된다? 9천만 대 수준 가까이. 그리고 옛날에 뭐 1억 대이긴 했습니다만, 9천만 대 정도인데 연산 200만 대 정도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5%면 450만 대예요. 450만 대 정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단한 기업인데 지금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격차를 가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식쟁이로서 보면 그걸 가격화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가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근데 가격화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3년 뒤, 4년 뒤, 5년 뒤 성장할 걸 가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테슬라의 현실은 3, 4년 후의 모습이 지금 주가로는 현실이 된 건데 사람들은 갑자기 현실화된 주가보다는 3, 4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이제 열광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어쨌든 테슬라가 빅5, 빅테크5 기업 다음으로 빅테크 기업이 될 확률은 뭐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애플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플이 2000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2000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한 800조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 자, 그러면 애플보다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보다. 애플은 PR 배수가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PR 배수 30배.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돼요? 테슬라는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앞으로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작년 기준인가로는 한 400배 정도 되거든요. 400배? 근데 이제 이게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럼 한 200배 정도로 줄어들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건데, 자, 200배 싸나? 비싸나? 적정한가? 네, 성장성 감안? 그 다음에 100배로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50배로 줄어들어. 계속 더블씩 나서. 그럼 싼가요? PER 50배? 싼가? 아,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애플은 30배예요. 여러분, 애플 30배. 실적이 올라가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파급 효과가 있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한 대당.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있는데, 보통 집에 한두 대를 가정, 선진국 기준으로 한두 대 차를 사고요. 그리고 한두 대를 10년간 보통 몇 대 정도를 굴릴까요? 자동차를. 총. 많이 굴리면 한 네 대 굴리겠죠. 네 대. 두 대 샀다가 폐차하고 두 대 사고, 근데 아마 전기차에서는 이게 조금 길어질 거고요. 근데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한 식구 4명이면. 네, 10년에 몇 대 갈까요? 많게는 16대. 16대 갑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의 성장성을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구독 경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즉, 구독 경제로 핸드폰이 발생시키는 경제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저변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개척된 미래다라고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침부터 테슬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마운 기업 한 개를 꼽아보라면 요즘 같으면 테슬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한국을 주요국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왜 에너지 패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중동이 에너지 패권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엔 중동과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에너지 패권을 들고 있었죠. 그러나 저장 문제를 해결시켜줬기 때문에 전기가 석유 에너지 화석 에너지보다 뭐 효과적이라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2, 3주 있다가 나가게 될 제레미 리프킨의 수소혁명에 대한 그 독이책방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네, 이런 주말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스폰서분들 흑삼전탕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주말 콘텐츠 잘 만들고 있어요. 자,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에너지냐 하면은, 자, 우리 핸드폰을 구동할 때 열원이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그러면 에너지를 구동시킬 때 이 나무를 떼서 에너지를 보급해서 핸드폰을 구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 석탄을 이렇게 난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온 열원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골로 같은 거 손에 들고 당기는 손난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원을 가지고 핸드폰을 구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전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엉뚱한 이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변환 가능하고 다재다능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뭐 넷플릭스만 스트리밍하나 유튜브만 스트리밍하나 전기도 스트리밍이죠. 전기의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그냥 스트리밍한다는 거야. 저장이 안 되었다라는 건데 드디어 이게 어떻게 된다? 예, 건전지를 통해서 저장이 되기 시작한다. 2차 전지를 통해서 저장되기 시작한 시대가 열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장이 많이 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선두주자는 역시나 누가 뭐래도 테슬라가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의 2차 전지 주들이 핸드폰이 주요, 삼성 SDI가 주로 이제 그 삼성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다른 회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걸 만들었잖아요. 2차 전지. 그게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훌떡 넘어갔잖아요. 아이고 뭐 핸드폰 써봐야 전기 얼마나 쓰겠어, 전지 얼마나 쓰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우와 자동차 봐라 이거 미쳤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잘 팔아도 돈이 됐기 때문에 전환을 안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2차 전지 그 리포트 보면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 얘네들이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근데 전기차가 안 만들어져. 근데 어떻게 됐어? 테슬라가 치고 나가면서 전기차 세상을 열었죠. 그러면서 지금 내연기관들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고 있으면서 똥줄타게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전환을 하는데 생각보다 전환 속도가 늦습니다. 폭스바겐도 그 대표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폭스바겐이 자기네 그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누구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일론 머스크를 불러요. 대단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환 속도가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연기관이 그렇게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 그것과 연계해서 또 곁다리로 넘어가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 왜 수소차로 세팅값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2년 만에 전기차로 휙 돌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수소차 판매 대수와 전기차 생산 대수, 양 판매 대수 생산 대수를 비교해 보세요.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네, 전환했어요. 현대차는 전기차로 2년 만에 전환해서 아주 발군의 역량을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빨리빨리로 전환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한국 기업들의 한계이자 그리고 이 세계화 시대 그리고 생산성 혁명 시대의 아킬레스건은 소프트웨어야. 그냥 미국 애들이 정말 강하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미국 기술 진짜 무시할 수 없고, 야, 미국이 한물가고 이제 선진국으로서 끝났다라고 볼 수 없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이폰의 등장과 테슬라의 등장이 연타로 10년 안에 두 번 이루어지면서 완전 진짜 미국이 강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 하이웨이를 침몰시키는 거 보면서 역시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뒤에 있는 뒷단에 있는 기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의 패권을 자동차에까지 내주면서 계속 돌릴 수 있을 것이냐는 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패권을 잡게 되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도 앞으로 10년간 대단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하고 재미난 그런 산업적 변화와 문명적 변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는데, 자, 이제 계속 딴소리 정리하고 미국 시장 마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잠깐 딴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자, 미국 그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기술주들 강세를 보여줬던 게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많았었는데 이게 눈에 워낙 띄어갖고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서론을 하다가 시간이 확 다 지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자, 그 오늘
미국 시장 되게 재미난 건데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채권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금리물이 뭐냐면 5년물 금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러니까 즉 물가상승을 감안한 그 제가 본전금리라고 표현한 물가상승 감안 금리를 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5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65%인데요. 연초에 0.38% 하던 것이 1.165로 거의 3배 가까이 금리가 금리는 3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2년물 국채금리도 0.42%까지 올랐는데 이거 한 달 전에 얼마였냐면 0.22%였어요. 거의 더블 났죠. 금리에서는 몇 배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0.42%까지 2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도 최근에 올랐습니다만은 이 단기물 쪽에서의 금리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10년물, 30년물 금리 오른 거는 조금 눈에 안 띄는 흐름이에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1.6% 근처까지 오르기는 했습니다. 10년물은 1.5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의 금리차는 1.17%, 117BP로 좀 줄어들었고요. 30년물과 5년물의 금리차는 86BP로 0.86%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채권시장은 이제 진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물과 5년물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10년, 30년 이상의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글쎄, 테슬라, 애플, 잘 모르겠는 걸, 경기 좋을까 모르겠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이거 또 기초인데 이거 시간 없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주식 다 팔고 도망가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금리는 과열이기 때문에 주저앉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올려야 돼. 단기 금리가 올랐어. 그런데 미국의 미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10년 금리가 오히려 꺾어져.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현재 너무 과열된 것 같은 거기에 대한 막 이씨 하고 이렇게 바위류 덩어리로 눌러버리는데 장기의 전망이 꺾였어. 그럼 까딱 잘못하면 즉 단기가 이 억누르는 힘에 의해서 찍어 눌러주는 순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향되는 그런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야. 오케이? 진짜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짜 내 일타 강사 같아. 왜냐면, 이 금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 못 하거든요. 자기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은 뭐예요? 저 에너지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석탄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석탄 가격이 안 떨어지고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감소할 수 없다. 지금 전일 석탄 가격 또 올랐어. 미쳤습니다. 아주 진짜 이건 거의 미치고 발광하는 수준인데요. 19일 중국 야간 연료탄 선물 가격이 또다시 8% 급등하면서 톤당 1,900위안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이 아니고 경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도 장중에 그 84달러 근처인 83.87달러까지 올랐고요. 막 종가는 좀 내려왔어요. 81.58달러. 브렌트유도 장중에 86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석탄 가격, 에너지 가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을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인플레이션 보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냐? 실적이 좋아서 첫 번째, 실적이 좋았고 자체적으로 잘해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계속 오를까? 아닐 것 같은데 에이 설마가 시장에 이 컨센서스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OPEC이 증산을 조금씩 하잖아요. 60만인가 40만 배럴씩 하잖아요. 조금씩 증산하는데 아직 버퍼가 있다 없다? 있어요. 1억
배럴을 하는데 한 600만 배럴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한 6%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펼치면 아, 여기서 더 오를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축 있죠. 다 작살나고 다 죽었던 세력, 세일 세력도 80달러 이상에서는 리그 숫자를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찌되었건 이 가격은 공급을 증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 뭐 우리 푸틴 형님께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제한한다는 엉뚱한 뉴스가 잠깐 토막으로 지금 들려서 이게 뭔가 몽미 이러고는 있습니다. 역시 에너지를 자원화하지 않겠다라는 건 말짱 개뻥이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한몫 벌어야 되겠다고 국가 원수가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진두지휘하시면서 가스 가격을 고공행진으로 유지를 시킨다면 공급 원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당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원료가 상승에 의한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서 경기 전체적으로는 경기를 누르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9월 산업 생산 나왔는데 전월 대비 1.3% 감소했고요. 예상치는 0.2% 증가였습니다. 떨어졌어요. 9월 산업 생산이. 그 다음에 전미 주택건설협회의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80이 나왔고 전월은 76이었고 예상치도 76이었습니다. 미국 주택 좋단 얘기고요. 제조업 생산은 0.7% 감소했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한 데는 자동차 감소가 가장 큽니다.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7.2%나 감소하면서 네, 제조업 생산, 미국의 제조업 생산에 0.7% 감소했습니다. 중국 관련 대단히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판단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오늘 저녁 중국 마감에 이거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베이징 중국 내 가상 과설망 VPN 서비스 사업자 등을 외국인에게 드디어 개방한다. 네, 지분율은 최대 50%로 개방한다. 옛날엔 제조업을 개방했죠. 근데 지금은 일종의 IT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뭐 내용은 그 외국인 투자자가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그 제한을 취소해서 국가 혁신을 이루어내겠다 뭐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IT 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돼요. 4분기 왜 도대체 니들은 엑셀 안 밟고 그렇게 있는겨? 뭐 하는 짓이야 니네들? 4.9%가 이게 말이 돼? 니들 뭐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오늘 IT 주식들 제가 샀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오르면 저는 배를 두들기면서 네 이럴 줄 알았잖아. 뻔한 거 아니야? 아 그것도 몰랐어? 아 다들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떨어지면 오후에 우울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끝내고 이 이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